안녕하세요. 예. 유튜브에서 그 레빗 2015 동영상 강좌라고 있는 정암 박경배입니다. 예.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강의를 쭉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좀 엉성했었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 강좌부터는 이제 패밀리 쪽으로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강좌가 많이 늘렸어요. 저도 지금 한 보름 정도를 넘게 지금 제가 강의를 미루고 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누적된 피로감도 있었고 또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이고 민기적 거리고 딴 데다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강의가 많이 늦어졌어요. 뭐 그 점은 조금 이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제가 이제 저희 동영상 애청자분께서 이 동영상 강좌를 하면서 이 커서가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커서로 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일단은 요번 강좌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다음번 강좌에서 또 커서 모양 한번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떻게 드는 핫키라고 그러죠? 그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뭡니까. 예. 엉뚱한 에러 메시지가 갑자기 떠버렸네요. 이제 그 어떻게 되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데 레빗은 단축키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좋아지겠죠. 근데 강좌를 할 때는 단축키를 쓰면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웬만하면 단축키는 안 쓰고 마우스만 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패밀리는 사실 이렇게 좀 설명할 교본이라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구입한 책인데 레빗 아키텍처 2013 패밀리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진주관님하고 신동규님이 공저를 해서 했다고 그러고 에듀콘텐츠 휴페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이 참고를 했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나름대로. 색 구성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이제 좀 색상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어디서 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이제 별도로 제 생각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를 해주시고요.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 들으시면서 조회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오는데 광고 시청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그 금전적인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광고 꼭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보시면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본업은 아니니까 근데 뭐 귀찮으시니까 그냥 스킵하고 건너뛰기 하고 그러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저도 그래요. 다른 거 볼 때는 근데 뭐 가끔은 또 그냥 그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씩 클릭해 주고 한 번씩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패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패밀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스템 패밀리가 있고 뭐 그 편집 패밀리가 있다, 뭐 이렇게 유저 패밀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빗은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레빗이라는 레빗이랬죠. 패밀리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조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CAD는 선을 그리고 뭐 그 선을 뭐 레이어를 나누고 뭐 하면서 글씨로 표시를 하고 치수를 넣고 하면서 어떤 요소를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이 레빗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패밀리라는 것들을 만나보고 그 패밀리를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데일리 주택이라든지 이 주택의 같은 경우에 이게 선으로 그린 게 없어요. 이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다 패밀리입니다. 창문도 패밀리, 커튼홀도 패밀리, 이 슬라브도 패밀리, 벽체도 슬라브, 저기 패밀리, 문도 패밀리 이렇게 패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CAD에서 사용했던 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CAD에서 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CAD에서 선을 가지고 블럭을 만들지 않습니까? 변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 벽체를 그리기도 하고 또 단면선에서는 슬라브를 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테이블, 탁자, 뭐 쇼파 그리고 주방 기구의 그 싱크대 이런 것들을 선으로 그리지만은 그거를 그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벽이나 슬라브 이런 거는 그냥 선으로 표현을 하지만 어떤 그 싱크대나 뭐 테이블이나 의자, 쇼파 이런 것들은 블럭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이 패밀리하고 그 블럭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럭은 단순한 동일한 이름들을 동일한 그림들을 똑같이 이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블럭을 사용하는 거라면 이 레빗에서의 패밀리는 그 블럭 안에 요소 그러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쇼파 같은 경우는 뭐 2인용이면은 뭐 폭이 얼마 뭐 재질이 어떻고 뭐 이런 거고 또 벽체라 그런다면 그 벽체 두께가 뭐고 재질이 뭐고 어떤 비중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어떤 요즘 이제 한참 그 시끄러운 그 에너지 관리 해가지고 열 관리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열 저항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거기에 그 자재 가격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럭이 단순한 모양을 어떤 그 만들어 놓은 거라면 패밀리는 그 블럭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값을 집어 넣어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패밀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저 사용자 패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패밀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정형화되지 않는 부분 뭐 벽, 바닥, 지붕, 계단 뭐 이런 아주 건축에서의 중요한 요소죠.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이제 이 시스템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패밀리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설계는 가능한 거죠. 이 시스템 패밀리는 어떤 별도의 파일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 프로젝트 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바뀔 때마다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 패밀리를 다시 구성을 해주고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런 시스템 패밀리가 구획이 된 걸 가지고 템플릿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예를 들면은 주로 설계를 할 때 그 철근 콘크리트만 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외장재 주로 사용하는 그 어떤 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가들도 설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각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공장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장만 하는데 그 자재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아서 이제 이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템플릿을 불러들여가지고 기본적인 설정을 다 그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템플릿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그 시스템 패밀리인데도 불구하고 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문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이라든지 뭐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RFA라고 하는 그 레빗 패밀리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파일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그러니까 유저 패밀리죠. 유저 패밀리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패밀리죠. 사용자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 패밀리 중에서 내부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패밀리 자체는 비슷한데 별도로 그 RFA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작성 방법은 비슷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부 편집 패밀리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만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 쓰고 그런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5 버전에서는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그러니까 사용자 패밀리에 그 다, 그 뭐, 내부 편집 패밀리도 포함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패밀리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요 정도만 설명했습니다. 더 깊은 설명을 하려면 이제 힘들 테니까요. 그 패밀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뭐냐면 어떤 그 유형이랑 뭐 카테고리, 유형, 카테고리라는 게 있고 그 카테고리의 유형, 인스턴스 뭐 이런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패밀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새 개념 메시지 새로 작성이 있는데 이제 요게 프로젝트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로 작업할 때 사용한 것은 요 밑에 요 부분 요 부분은 그 이제 패밀리를 사용하게 되면 패밀리 편집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작업했던 걸 이렇게 뜨는 거고 새로 이제 그러니까 기존 다른 거를 불러들여서 할 때는 요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 개념 메시지 저도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거 이 새로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새로 작성을 누르면은요. 패밀리의 템플릿 파일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와요. 자, 이게 쭉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뭐 미터법 RPC 패밀리, 뭐 미터법 가구 시스템, 미터법 가구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가구를 작성할 때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 템플릿 템플릿이 뭐냐면 기본 파일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 요소들을 미리 이제 거기 이렇게 딱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미터법 가구 시스템이고, 요거는 그냥 가구고, 그 다음에 뭐 구조 기둥, 뭐 미터법이냐. 여기는 이제 이 한글 버전은 우리 한글이 이제 미터가 미터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미국 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인치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미터법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밀리 중에서는 이제 호스트 기반 패밀리라는 게 있는데 특히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기반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문을 그냥 허공에다 만들지를 못해요. 벽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창도 마찬가지죠. 뭐 바닥에다 창을 달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천창이나 뭐 이런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천창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트가 어떤 개념이냐면 바닥 기반의 호스트가 있고 벽 기반의 호스트가 있고 천장 기반의 호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이제 조명기구 특히 이제 천장에 붙이는 조명기구 또는 천창 뭐 이런 것들은 천장을 기반으로 하는 템플릿 그 어떤 그 뭐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천장을 호스트로 하는 그 이제 패밀리가 되는 거고 뭐 바닥을 기본으로 하는 거는 이제 바닥에 묻히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카페트? 뭐 그다음에 가구? 뭐 이런 거는 다 바닥 기준으로 들어가겠죠. 또 벽 대표적으로 창문, 문 이런 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떠한 그 이런 이제 어느 곳에다가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벽 기반,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미터법 특수시설물 벽 기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어디도 있나. 그러니까, 자, 미터법 일반 모델 지붕 기반. 미터법 일반 모델 선 기반. 미터법 일반 모델 벽 기반. 예, 요 바닥 기반. 요거는 일반 모델 면 기반. 뭐, 두 레벨 기반. 뭐,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자, 천정에다가 붙일 어떠한 그 모델을 만들 때, 그러니까 패밀리를 만들 때, 요거는 지붕에다가 지붕 그러니까 천장은 아래에서 위로 붙이는 거고 그 지붕은 위에서 아래로 붙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 선 기반은 뭐냐면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맞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렬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뭐 벽 기반 말 그대로 창문이나 아니면은 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바닥 기반은 바닥에 이제 요소하는 거요. 요렇게 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터법 전기 설비 그러면은 뭐냐면 이 전기 설비를 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 설비용 이 패밀리 템플릿이 되는 거죠. 전기 설비인데 천장 기반. 이거는 그 천장에 붙는 그 조명 기구 샹들리에라든지 뭐 이런 거용이겠죠. 벽 기반은 뭐 벽 스위치라든지 뭐 콘센트라든지. 이제 전기니까요. 뭐 아니면은 뭐 그 벽부등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패밀리는 이 프로젝트하고는 다르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패밀리만 가지고 우리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었습니까? 물론 이제 매스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는 또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패밀리는 어떤 다른 패밀리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매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3D 모델링을 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비누깍이면 비누깍 모양, 핸드폰이면 핸드폰 모양, 이 모양을 직접 마치 3D Max로 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이거를 할 때는 이제 단순한 이제 그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솔리드 모델링을 합니다. 면이나 선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부피,
그 입체적인 그 어떤 솔리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솔리드를 이제 보이드로 잘라내거나 감추거나 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만드는 방법은 뭐 돌출하는 방법, 뭐 혼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수입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 모델링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생 노가다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밑에 이건 수목이고 미터법. 일반 모델링을 해서 한번 이제 열어본다 그러면은 모양은 이제 로딩을 하면은 그 조금은 다르죠. 다르죠. 여기 그냥 십자선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프로젝트 하는 거랑 여기에 뭐 돌출, 혼합, 회전, 수입 이렇게 해서 모델링 하기 위한 또 뭐 어떤 구성 관련되어 있는 거. 위에는 이제 뭐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쭉 들어. 내가 이거 잘못했나요? 왜 전기가 나와 있죠? 뭐 삽입, 주석, 뷰, 예, 그다음에 뭐 관리 뭐 이렇게 뭐 아시죠? 뭐 애드인 이런 것들, 뭐 수정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패밀리 프로젝트 창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특성 창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패밀리 카테고리 매개 변수로 이제 잡아보는 거고, 요거는, 아, 이거 패밀리 유형 편집을 때. 그니까, 생김새는 비슷한데, 이제, 생김새는 비슷한데, 저게 없죠? 그, 프로젝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안에 구성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간혹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창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걸 다시 불러오려면 어떻게 불러와야 되는지 하고 고민인데, 요거는 보면은 이게 메뉴가 없어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프로젝트 창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패밀리 편집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레빗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이 옵션 한번 눌러 보시면 돼요. 옵션 보려면은 이 옵션이 뭐 사용자 이름부터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뷰 옵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쭉 뭐가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뭐 그래픽 어떤 그 지금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없으니까 이 그 지원이 안 된다는데, 이게 하드웨어 가속화를 하려면은 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 오토데스크 들어가니까 뭐 영어로 살라살라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드웨어, 제가 그래픽 카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좀, 조만간 그래픽 카드를 하나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템플릿 위치 잡는 거, 배치 잡는 거,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렌더링, 뭐, 맞춤법. 뭐 둘러보기 도구 이런 거, 뭐 줌 도구, 뷰 큐브, 그다음에 뭐 이 매크로, 일반 여기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어디 보자, 키보드 단축키도 뭐 사용자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요거를 이제 단축키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잠시만요. 벌써 20분이나 지났네요. 잡설은 아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그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목구조 건축을 하시는 저희 애청자분께서 우연찮게 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지웠는데 되돌리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설명드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 김에 그냥 그 설명을 드리게 돼버린 건데,
자, 원래는 이제 여기서 제가 옵션에서 찾는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물론 이제 찾는 거 바로 가르쳐 드리면은 매번 똑같으니까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찾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 이게 저기 뭐냐, 헬프예요.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쳤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요 위쪽에, 요 탐색기 치고, 요 망원경 이걸 딱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프창이, 도움말창이 나와요. 그러면, 프로젝트 탐색기 어떻게 나오는데, 요 쭈루룩 보시면은, 프로젝트 탐색기 화면 표시, 요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요거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 이게 FNQ예요, 이게.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탐색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쭉 어떻게 되느냐, 쭈루룩 나와요. 그, 뭐,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른 거는 뭐 읽어보시고, 지금 이제 답변은 거. 뷰 탭에 창 패널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드롭다운에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이제 여기서 뷰 있죠? 뷰 탭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나옵니다. 딱 누르면은 쭈루루, 보십시오, 여기. 자, 프로젝트 탐색기 클릭. 나오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 방법을 아셔야지 돼요. 그, 뭐, 할 때마다 일일이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실 수는 없으니까, 항상, 요런 부분도. 이제, 그럼 다른 것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지? 최근 파일. 아유, 이거 최근 파일 이게 창이 나오네. 가만 있어봐. 내가 그럼 작업하던 건 어디 갔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 파일은 원래, 제가 이제, 요거, 맨 첫 창이죠? 요거는 원래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 뜨게 된 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동으로 닫히는데, 여기서 요거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안 닫힌다는 얘기겠죠. 네. 자, 이제 아셨겠죠? 예. 그니까, 단지 이제 요 명령어만 제가 가르쳐드리면은 또 다른 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못 찾으시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 아까 요 했던 그 프로, 여기에서도, 어디 갔어?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레비창에 프로젝트 탐색기를 끌어서 고정한다고,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사용하는 경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를 두 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그대로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모니터로 옮겨가도 돼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놔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붙네요. 아, 이렇게 붙네요. 이게 이제 엉뚱하게 이렇게 놓으면 여기 가서 달라붙어요. 이게 아주 웃겨요, 이게. 예. 이게 쉽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얘를 밑으로 놓으면 얘가 밑으로, 이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아, 아마 초창기 레빗은 아마 요렇게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가서 달라붙는 거고, 이렇게도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죠. 야. 어허. 제가 또 쓸데없는 짓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 이상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옆에 바짝 갖다 붙이니까 이제 제대로 달라붙었습니다. 자, 이거 인터페이스는 뭐,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뭐 워낙 많으니까 막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듀얼 모니터 쓰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사용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제 책에 나온 중인데, 이제 그 문 패밀리를 그 템플릿을 이용해가지고 문 패밀리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닫고요. 자, 초기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템플릿을 먼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열기를 하는 건 아니고, 새로 만들기 하는, 열기는 기존에 있던 패밀리를 여는 거고, 템플릿을 열 때는 새로 만들기 열어야 될 거, 열겠죠? 예, 새로 만들기를 해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유 기본적으로 호스트가 없든 그 이제 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터법. 아, 이 글씨가 자꾸 잘리니까 안 보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썸네일이 아니라 리스트 또는 자세히 해봐야 뭐 날짜 뭐 이런 거 굳이 뭐 볼 거 없으니까 그냥 리스트로 가겠습니다. 자, 미터법 문. 예. 야, 미터법 문이 커튼홀이 있고 그냥 문이 있습니다. 문에는 저게 없네요. 그 벽 기반이니 뭐니 이런 게 없네요. 모델 왜 그런 게 없지? 뭐 하여튼 그냥 문으로 갑니다. 자, 문을 열어. 아, 이게 자 3D 뷰로 한번 열어볼게요. 예, 기본적인 문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해상도 좀 높이고 사실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맨 처음에 나왔던 평면 참조 레벨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문 프레임 투영 내부 25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외부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천정에서 보면은 천정에서는 당연히 벽체밖에 안 보이겠죠. 또 인면도에서 내부가 있고 오른쪽 왼쪽 아 외부 왼쪽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평면 참조 레벨을 가서 자 요 EQ가 요거 뭔지는 아시죠? 요 EQ 그러니까 500으로 일단 그려놓고 나서 EQ를 눌러버리면 얘가 하나가 변동되면 얘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하든지 중심을 옮기든지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사이즈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폭이 1000인데 얘를 뭐 이 2000 엔터를 쳐버리면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천씩 나눠집니다. 만약에 EQ를 끊은 상태에서 요거를 1000 바꿔버리면 자 이렇게 한쪽이 줄어버립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원상태로 가고 자 얘를 그냥 EQ를 해주고 얘를 자동으로 1000 하면은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이 이렇게 변형이 돼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EQ는 그 이제 보면은 이 문 오픈된 구간이랑 이런 문트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벽체에도 벽체는 지금 그 별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이 움직이는 부분 요게 이제 뭐 개구부 절단 부분이고 뭐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일단 그 탐색기에서 그 인면도에 외부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외부 뷰, 외부 그러니까 문 밖에서 그 실내를 바라보기 위한 부분입니다. 일단 홈탭에 가서 어디 보자. 작업 기준면을 봅니다. 작업 기준면에 여기가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게 작업 기준면이라는 창이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새 작업 기준면 지정을 해서, 이제 지정문에서 이름과 참조 평면 외부, 이렇게 선택된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럼 이제 확인 누릅니다. 이건 뭐냐면, 참조 평면 외부. 다시. 여기 보시면은, 요 선들이 있어요. 요게 다 기준 면이 이제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 참 이렇게 이름이 옆에 보시면 이게 다 바뀌잖아요. 요게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참조 레벨에 이제 외부에 자, 잠깐 참조 표면 설정을 눌러서 일단 참조 평면이 보시면 알겠지만 참조 레벨 참조 평면 내부 오른쪽 외부 왼쪽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외부에 설정이 됐는가 결국 확인을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 탭을 다시 눌러가지고 이제 이 양식 이제 문짝을 이건 이제 문틀까지만 돼 있고 벽체 벽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호스트죠. 호스트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문은 어차피 이제 알았다. 문이 호스트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벽 외에는 만들 데가 없잖아요. 문이 벽이 아닌 곳에 붙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 물론 이제 그 가구나 이런 데에서도 문은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문은 출입문, 방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템플릿에서 별도로 어떤 벽 기반, 바닥 기반, 물론 바닥 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문은 당연히 벽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 제가 그 얘기를 그걸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줬어요. 어쨌든 이제 호스트가 이건 이제 호스트고 그냥 이게 이제 이건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벽인데 얘가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제 문틀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문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문짝을 할 때 홈탭에 다시 이제 양식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돌출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돌출은 뭐냐면 익스트루드라 그러죠. 그냥 그 튀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기 패널에서 이 선으로 뭐 다른 것도 되지만은 일단 이 직사각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막대가 있어요. 옵션. 아, 얘 왜? 잠깐만요. 상단으로, 자, 위쪽에, 상단, 하단, 하단에 하면 밑으로 왔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요걸 이제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자, 깊이를, 그, 40을 넣습니다. 엔터.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틀 안쪽으로 이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분홍색 사각형이 나온 거는 끝점이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아이고. 딱 찍어주시면은 이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제가 이제 책대로 안 했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충 일단 이렇게 적당하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딱 치고 자 위에 하고 요거를 딱 찍어 갖다 붙고 요거를 자물쇠를 잠가줍니다. 그리고 딱 자물쇠 잠가줍니다. 딱 놓고 자물쇠 잠가주고 요거 딱 놓고 자물쇠 잠가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건 뭐냐면은 얘를 옮기면은 구속 조건이 죄송해요. 구속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얘 어떤 사이즈가 변경이 될 때 이 안에 것도 같이 이제 변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에러가 나 버립니다. 구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돌출 편집할 때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선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움직이지면 얘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어떤 그 돌출 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구속 조건에 대한 에러만 나옵니다. 책에서는 이제 이 뭐냐면 이 정렬하고 구속하는 거는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참조 평면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이제 정렬을 다시 할게요. 그 뭐냐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선들을 중심으로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을 옮기면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안에 것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밖에 것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거 뭐냐. 문틀도 얘한테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정렬을 안 해주고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구속을 안 시켜요. 자, 그러면은,
아, 아까 구속이 이미 됐나 보네요. 이미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변경이 안 되나 본데, 얘는 구속을 안 시켜버리면은 얘는 움직여도 얘는 움직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왜 구? 아, 잠깐 다시. 아니야. 왜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달라붙어? 아유, 제가 긴장을 했나 봅니다. 구속. 목표를 정해주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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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선이 움직일 때 따라가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작업을 해준 겁니다. 평면에서 보시면은 문짝이 생겼죠. 아, 이게 너무 두껍네요. 자, 이 문짝이 생겼죠. 예. 이 보시면 이제 이 문짝의 두께가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40mm예요. 자, 외부가 여기 외부라 했죠. 아까 이쪽 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본 방향이 이게 되나? 아예 안 되는구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라본 모양이 요 면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문짝을 그리면서 두께를 40을 주니까 이렇게 40짜리 문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여기에서 그 외부에서 이 기준면을 설정을 할 때 외부 면에다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내부 면이다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똑같은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작게, 아이, 이번에 좀 작은 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구석이니 뭐니 안 시킬게요. 요거는 이제. 자, 요거 40으로 되는데 요거 20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하기, 그. 아, 그러는데 안 보이죠? 자, 평면에서 보면은, 자, 요쪽에. 자, 여기가 내부 면, 여기가 내부 면이거든요. 요 면이. 이 내부 면에 20짜리가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면, 요, 그러니까 마치 슬라이스 하듯이. 이거, 아까, 요거는 이제 그 평면에서 보는 거지만, 이 평면에서 면을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입면에서 작업을 하면 그 위치, 그러니까 외부 면이 할 거냐, 내부 면이 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에도 이렇게 모델링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렴풋이 아마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금세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강의하던 쪽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또 다시 또가 아니라 이제 아까 여기서 아이고. 개구부 절단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예. 요 이제 돌출 문짝이었는데 요걸 돌출 편집은 요 면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상단에 이렇게 작은 오프닝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C키를 두 번 눌러서 일단 빠져나와요. 이게 이제 그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상태에서 자, 요거 이제 수치 지정이죠. 요거를 15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60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가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150. 아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를 딱 찍으면 얘 150 하면은 얘가 내려와요. 얘를 찍어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600 해줘야지 150 뛰고 600이 옮겨되는 겁니다. 얘도 딱 찍어서 요거 150 딱 찍어주면 얘는 요거 조정해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때는 이제 얘를 가지고 얘가 150이 되게
그래서 요 위치를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하나 가지고 요거 숫자 해봐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부터 한쪽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요것도 뭐, 아, 요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치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셔도 돼요. 요 창에, 요게 이제 문자계에서의 어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창인 건데, 요 창을 해줄 때 이제 여기에다 뭐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시면은 이제 작업이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아니, 아니. 다시. 찍고, 찍고, 찍고. 딱 지금 150.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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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600. 그 다음에 뭐 이거 잠궈져 버리시면은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얘는 이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크기는 웬만하면 안 바꿀 거고. 얘는 고정되고 얘는 변동이 가능한 거고. 얘도 딱 보면 얘는 고정이고 얘는 변동이 가능한 걸로 딱 이렇게 맞춰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드에 OK를 딱 눌러주시면은, 자 잘 안 보이니까 사실적으로 딱 보면은 오픈된 이제 이 문짝이 보이는 거죠. 좀 높은 물을 바꿔보겠습니다. 아유, 어디 보자. 벌써 40분을 했으니까, 일단, 요, 이 문짝 하나 다 할까?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아 계속 할게요. 자, 이제 돌출이 이제 완료돼서 이 문짝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그, 이제 특성 팔레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돌출된 이 문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그 특성 팔레트의 아이디 데이터 하위 카테고리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쭉해서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되는데, 어디 보자. 아, 헷갈리네요. 참. 아, 헷갈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이제 이 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커서를 올려놓고 있으면 돌출이라는 글자가 뜹니다. 뭐냐면 요 문짝 요거는 돌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제 이게 분류를 해줘야지 되는데, 분류를 할 때는 이 ID 데이터에서 하위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패밀리 자체는 문인데, 이 문에서 요 요소가, 그러니까 하위 카테고리, 하라 안에 있는 요 이름이 뭐냐, 돌출로 되어 있는데, 자, 돌출인 건 좋아. 근데 종류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하위 카테고리가 이제 미리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자가 조정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패널이니까 요 패널 딱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패널 돌출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요 자재가 그 종류가 패널인데 이름이 돌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솔리드냐 보이드냐, 이게 솔리드죠 당연히. 이 몸이 보이니까 이게 이제 뭐 보이드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그냥 뻥 뚫리는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건 이제 솔리드를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아유 카테고리가 여기에 또 지워졌어요. 자, 이 카테고리는 패널로 놓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적용을 시켜주면은, 자 얘는 그 패널이라는 패널 종류의 돌출이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돌출이라는 이름의 패널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홈탭에 돌출로 가셔가지고 직사각형을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아, 요건 좀 이제 크게 만들게요. 돌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렬을 시켜줍니다. 정렬.
참구구 참구구 장구구 장구구. 어디 갔어? 자, 이 얘는 일단 빠져나와서 얘는 지금 아직 편집이 끝난 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돌출 끝을 이제 25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돌출 시작은 15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카테고리를 유리로 해놓고 적용을 누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참조 레벨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데 일단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아유씨, 이게 안 나오네. 자, 뭐냐면은 여기에 아까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요 구멍 뚫린 거에 돌출이 15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25에서 끝나, 여기서부터 보면 15에서 20이 끝나는 요 부분에 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잘못 만들었다. 어떻게 된 거지? 얘가 저거가 잘못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기준면이 잘못되어 있었을 거예요. 작업 기준면. 자, 일단은 뭐 보기 편하게. 자,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제 요 면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10, 밖에서 10, 그러니까 계산 위치는 지금 잘못 잡았습니다. 요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잠깐만요. 수정을 해서 다시 위치를 잡아봐야 되겠죠? 아, 예,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 왜, 뭐가 원인이 이제 잘못됐냐면요. 돌출편에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참조평면이 내부로 돼 있어요. 이거 참조평면 내부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외부로 돼 있어야죠. 그죠? 자, 설정을, 참조평면 내부로 돼 있잖아요. 이 지금, 가만있어 보자. 방법은, 예,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얘 지우고 다시 그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외부로 간 다음에 자, 설정에서 참조 평면을 외부로 잡고 예, 그다음에 돌출 그다음에 해서 이렇게 정렬을 주고 잠그고 이 잠그는 거는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해주는 게 좋죠. 왜냐면은 어쨌든 얘는 그 이 개구부에 이 유리는 붙게 돼 있잖아요. 뭐 좀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개구부를 키우면은 유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정렬을 해주면 이 개구부가 커지면 당연히 유리창도 커지겠죠. 만약에 이거 걸어주진 않으면 개구부를 키워줘도 유리는 그대로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가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시작 됐고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3D 뷰로 보시면은 자 이제 제대로 됐죠. 제가 이제 위치를 잘못 잡았던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제 유리가 이렇게 박힌 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문짝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너무 간단하죠? 예, 굉장히 간단한데, 지금 이제 뭐,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템플릿이 있는 데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문짝이 없었죠. 이 문짝이나 유리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문짝을 넣고 유리를 넣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 만드는 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개념 잡는 데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기준 면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여기가 이제 외부 면이죠. 이 외부 면에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문틀의 끝 부분에 될 것이냐. 기준 면을 내가 정해놓고 아니면 문의
이 벽체의 중심에다가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 문의 중심에 놓을 것이냐, 문의 안쪽 끝에다 놓을 것이냐, 또는 어떤 면에서 놓을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각자 그 기준면을 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이런 패널이나 문 장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출, 그러니까 일단 이 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문짝에 이제 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외부 면이죠. 이 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얼만큼 튀어나오게 할 것이냐, 뭐 시작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문짝도 지금은 보면은 시작이 0에서 시작해서 40mm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50mm이고 문짝 두께를 50mm짜리를 놨다, 적용을 시켰다. 그럼 돌출을 만들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왜 그렇지요? 아까 처음 20 아, 내가 아까 너무 무식하게 작업을 했나 보구나. 자, 지금 20이 들어간 상태로 돼 있고, 이렇게. 또 돌출 편집. 요, 이제 돌출 편집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얘를 60, 80. 이상이 없는데? 아까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봅니다. 문짝이 되게 두꺼워졌죠. 문짝의 두께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깊이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되겠는데, 또 지금 이거 굳이 돌출 편집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해도 이 자동으로 이게 지금 이제 잡혀요. 그렇죠? 움직이죠. 이게 아까 50으로 했을 때는 왜 안 된 거야? 아까 제가 뭔가 잘못했었나 보네요. 이렇게 문의 위치,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공을 누리듯이가 가능한데,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위치 뭐 이런 것들, 뭐 개념은 잡으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게 노가다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맛보기로 이제 패밀리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아,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문을 이제 이상하게 만들었으니까 원상복귀를 시킬게요. 이제 문이 이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자, 요거를 저장을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집어넣을 때 일단은 이제 다른 프로젝트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였나요? 이게 하나 있나? 어디 보자. 3D로. 아, 요거 전에 초기에 작업하던 거였죠. 자, 1층에 이쪽 면에다 놓자. 예. 어디 갔어? 자, 얘를 프로젝트 로드를 뭐? 아, 이게 뭐야? 자, 이 문 패밀리가 이제 들어왔죠. 이제 그냥 아무 위치나 일단 딱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3D로 쭉 보시면 지금 안 나오는 게 이 단면 상자가 잘려 있죠. 아, 이 단면 상자.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 진짜. 예. 여기 문 들어왔죠. 문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유리나 이런 부분 표현이 안 된 거는,
어떤 사용자 변수를 마저 세팅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문이 설치가 됩니다. 이 문은 쓰고 밖으로 나가면 에러가 나죠. 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요거 하는데도 그냥 한 시간이 걸렸네요. 네. 저의 이 부실한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끝으로 나오는 광고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